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 요구서를 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실보상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산자위 전체 회의에 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돼야 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 테이블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기승전 법사위원장 TSD가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보름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었고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는 의도뿐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력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백신 협력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할 것입니다. 백신 공급을 위해 양국이 백신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 백신 협력 합의 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사례되었습니다. 의원들의 고성과 심지어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가 돼서 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터무니없는 트집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그 뭐 국회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역할과 조정적 무슨 액션 같은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요즘 못 살겠다 바꿔달라고 아우성들이십니다. 그냥 못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여권은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탐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야권이 정말 단일 대우로서 더 큰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단일 대우를 만들어 진군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서는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어떻든 임명되셨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 동의안이 또다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강직하고 개혁적인 새 인물을 발탁해 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적 쇄신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은 국민들이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깽판을 치려 한다고 적반하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국민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이 아님에도 사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사인 임혜숙 후보에 대한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5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며 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손실을 외면하는 정부에 이어 환수까지 운운하는 정부 모습에 정말 나라 잃은 심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합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단지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식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